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배수통기 설비예요. 그래서 그 배수통기 설비는요, 우리가 보시면, 뭐, 그, 좀 내용이, 뭐, 어려운 건 없겠지만, 또 자잘하게 들어가면 또, 외워야 될 거나, 또 봐야 될 것들이 많고, 또 이렇게 그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서 한번 읽어보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그래도 구별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수통기 설비는 우리가 341페이지로 가시면 341페이지요. 341페이지로 보면 배수하고 이렇게 통기 설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배수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상수도원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로 이렇게 오면 아파트의 이 지하 저수조로 우리가 이 물을 이렇게 끌어들여서요. 지하 저수조에 물을 저장했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펌프를 통해서요, 각 세대에 공급을 이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공급을 한그 물들이 다시 나와서 이렇게 이제 배수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렇게 버려지는 과정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배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배수장까지 가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 배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여기가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있었어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조금 무의미해지고 있어요. 의미가 좀 없어지고 있는데 왜냐? 그러면 지금은 시 종말 처리장이 처리장이 발달을 해서 이 서울시 같은 경우나 뭐 이런 시는 거의 다이시 종말 처리장으로 곧장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면 개인 하수시설을 뭐고 자라나 무더나 여기 가서 다시 이 처리를 해서 기준치 이상이 돼야 이 강이나 이런 데로 흘려 보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면 국가가 책임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즘은 이 개인 하수시설이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시험에서 많이 이제 벗어나게 되고 시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책을 쓸 때는 이 부분을 완전히 좀 줄이려고 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가 뭐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우리가 배수라고 하면 배수에서는 가장 우리가 신경이 써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 배관이 있겠지, 배관. 이 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이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주철관 같은 것도 이렇게 있죠, 주철관. 그럼 주철관은 우리가 굉장히 그 강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철관은 뭐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우리가 가마솥 이런 것들이 주철관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철로. 그러니까 이 주철관은 부식도 이렇게 강해요. 부식에. 그리고 충격에는 좀 약하죠. 이게 이제 깨지는 성격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수 배관으로 많이 씁니다. 오수관으로도 많이 쓰고 우리가 이제 주철관은 그런 걸좀볼 수가 있고 주철관보다는 강관이 더 중요하죠. 우리가 보시면 강관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강간은 우리가 강하죠. 그래서 강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간은 부식에는 또 약하네요. 부식에는 약해요. 그러니까 약이라고 이렇게 적어야죠. 그 약해서 우리가 이제 그 관이 강해서 그런 것은 좋은데 부식이 약하니까 그 영구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 부식이 약하다는 것은 영구적으로 가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관관은 우리가 이제 번호로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가 뒤에 붙는 번호가 만약에 큰 수다. 번호가 있는데 이 작은 수에서 이렇게 큰 수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게 관의 두께가 이렇게 두껍냐? 두꺼워지느냐? 그러면 이렇게
수가 크면 두꺼워질 것 같죠? 그렇게 큰 수가 이 관이 두껍다. 그리고 더 튼튼하겠죠? 그러면 요 이제 3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동관이 있어요. 동관. 동관이 있는데 동관은 우리가 부식에도 이거는 양호해요. 그리고 우리가 휘어지거나 뭐 그러고 이게 영구적으로 가기에도 좋아서 이거는 뭐 수도배관 이런 데도 좋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오래 가도 우리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는 물 그런 걸로 이렇게 갔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요. 급수에서도 그러니까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오래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번호는 우리가 K, L, M 뭐 이렇게 막 있는데 어떤 게 가장 두껍냐? 그럼 여기는 가장 가까운 게 이렇게 또 두꺼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K가 가장 두껍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관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할 때 기출에서도 보면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어떤 게 좀 그 관이 두껍냐 기호로 나타냈을 때 그런 순서를 정하는 것들도 이렇게 물어보고 이 시리얼 번호로 해서 번호를 뒤에 붙이는데 어떤 숫자가 더 이렇게 두껍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관을 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 그 거기에 가기 전에 우리가 배관에서도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다시피 관심이 뭐예요? 부식이 많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관심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배관이라는 것은 부식이 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식 방지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배관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청소도 또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급수용 배관이 있고 배수용 배관이 있는데 우리가 급수용 배관은 우리가 이제 그 부식 방지 조치를 하고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관통하는 배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통을 한다 벽이나 슬랩으로 관통하겠죠. 그러니까 슬랩으로 관통한다는 것은 이렇게 관통을 할 터인데 이렇게 관통하면 나중에 이 배관을 이렇게 그 수리하기가 힘드니까 여기다 슬리브 배관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이런 홈이 있는데 배관을 이렇게 끼워 넣으면 배관을 우리가 수리를 하거나 이런 데는 편리하겠다. 그래서 이 관통을 하는 배관은 먼저 슬리브 배관을 둔다. 먼저 설치를 하고 나서 우리가 배관을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법적 사항을 보시면요. 승강기 안에는 우리가 배관을 설치한다, 안 한다. 그러면 승강기 안에는 우리가 급수배관 또는 이 우리가 저기 배수배관을 설치하면 안 된다. 승강기 안에는 승강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강로 안에는 승강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케이블로 이렇게 메달을 줘서 구동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균형추가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배관이 잘못하면 이 파열이 되거나 이런 대로 하면 여기서 전기적인 작용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매층마다 조속기나 이런 것들이 리타이링캠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이 만약에 이런 배관들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 배관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승강기를 가동하면서 고칠 수가 있어요? 승강기는 이렇게 멈추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승강기는 뭐 우리가 50층짜리가 있어요. 그럼 이걸 잡아놓고 이런 걸 수리를 해야 돼서 잡아놓고 수리를 해서 뭐 3시간을 정지시킨다? 그럼 이 50층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 노인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올라가시는 거나 이 내려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승강기 안에는 이런 것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보시면 배수용 배관이 있어요. 배수용 배관도 1번에서 4번까지는 급수용 배관은 똑같아요. 그래서 압력 탱크 및 뭐 급탕 설비에는 폭발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그래서 이게 이제 급수용 배관하고 여기까지는 이 동일 이제 그 배수 배관하고 급수 배관하고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배수 배관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수 배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배수 배관에는 우리가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압력 탱크도 있죠. 압력 탱크. 압력 탱크는 우리가 그런데 배관 옆에 두면 우리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관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수시키는 빗물 오수의 양, 수질에 따라 그 적당한 용량의 경사를 지게해서 적합하게 이제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배수 트랩하고 통기 설치 등의 그 위생 등의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수를 이렇게 하는데 이 배수는 어때요? 냄새가 많이 나게 되죠. 냄새가 많이 나게 되는데 배수는 냄새가 많아요. 그러면 이 냄새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통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통기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봉수로 이 막아서 이 냄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랩을 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수 배관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배수 배관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하고 만나요. 오수나 또는 빗물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함유 배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유 배수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분리배수를 하면 이 빗물하고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배수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수관하고 오수관은 우리가 이제 분리배관을 보통 이렇게 놔둡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음용수가 있습니다. 음용수. 음용수는 배관 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부식이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 방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칼리에 약한 배관이 있어요. 그러면 콘크리트는 성분이 뭐예요? 알칼리 성분이죠. 그러면 알칼리에 약한 걸 배관을 묻으면 부식이 당연히 생기죠. 그러니까 부식에 강한 그런 이런 구리 이런 그 주철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하면 괜찮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콘크리트 내부에는 그런 거를 생각해서 배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342페이지 6번을 봐보세요. 그럼 급수 및 저수 탱크는 우리가 저수조 설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서 저수조 우리가 설치 기준을 우리가 잘 봤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해야 되고 이 저수조가 깨끗한데 어떻게 됐어요? 이 저수조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했는데 이 배관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배관에. 그래서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녹물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관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랩으로 이렇게 와서 보시면요. 우리가 343페이지예요. 343페이지 오시면 트랩이 있어요. 이 트랩은 어떤 목적으로 설치를 하나요? 그래서 트랩은 우리가 악취가 난다고 그랬어요. 악취. 이 배관은 배수 배관은 악취가 있기 때문에 이 악취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입 방지를 위해서 트랩을 설치합니다. 트랩을. 그래서 트랩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트랩은 어떻게 됩니까? 트랩은 우리가 요런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겠죠. 트랩이. 그러면 봉수가 어떻게 물이 차 있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봉수가 이렇게 차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물이 이렇게 차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위치가 이거를 뭐라고 명명을 하느냐? 그러면 크라운이다. 크라운, 크라운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게 A, B, 이렇게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거 C는 또 뭐라 그러냐? 그러면 deep, 깊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deep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where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deep, C는 deep, deep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where라고 해요. where. 그런데 우리가 봉수의 깊이는 어떻게 따지나요? 봉수의 깊이. 봉수의 깊이는 이렇게 따집니다. 봉수의 깊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봉수의 깊이에요. 그러면 이 봉수의 깊이는 보통 우리가 얼마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봉수의 깊이는 우리가 50에서 100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0에서 100인데 단위가 어떻게 돼요? 미리죠? 50에서 100mm를 하고 요거를 이게 봉수의 깊이인데 봉수의 깊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그러면 요 디프에서 웨어다. 디프에서 크라운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셔야 되나요? 디프에서 웨어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봉수의 깊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런 명칭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가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기출 문제를 내놨는데 그때 당시에 다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새롭게 나오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봉수의 깊이는 지금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왔는지 뭐 이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한 서너 번 나왔는데 여러분이 요거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디프에서 웨어까지인데 그게 얼마냐? 그러면 50mm에서 100mm 정도의 이 정도 이렇게 봉수를 두어야 된다. 깊이가. 그래서 요 표현도 잘 보셔야 되고 이것도 좀 한번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로 풀어놓으면 그거를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 책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좀 보시면서 그림을 설명했을 때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랩에서 트랩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사이펀 트랩이라든지 비사이펀 트랩이라든지 또는 저직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트랩을 보시면 트랩에서 사이펀 트랩 그래서 사이펀 트랩이 뭐가 있냐? 그러면 S트랩이 있어요. S트랩 그리고 P트랩이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무슨 트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서 보시면 U트랩이 있는데 이거는 그 메인 트랩이라고도 해요. U트랩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메인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S트랩은 어디에서 쓰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장실 거기에서도 오수에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변기 이런데 소변기 이런데 이렇게 쓴단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P트랩은 주로 이제 이 소변기 같은 데 좀 많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U트랩은 어디에서 이렇게 쓰고 있냐면 우리가 어디서 쓰죠? 우리가 이제 메인 트랩이니까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U트랩의 원리는 저기 이제 그 실내에서 그러니면 건물 내에서 건물 외로 하수관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U트랩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U트랩을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 거기는 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수배관에서 그런 거를 좀 쓰고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가 메인 트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행주관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메인 행주관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비사이펀이 있죠. 비사이펀 트랩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비사이펀 트랩은 뭐가 있나요? 우리가 보시면 드럼 트랩하고 우리가 벨 트랩이 있는데 드럼 트랩하고 벨 트랩이 있어요. 벨.
그럼 벨트랩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썼었냐면, 우리가 이제 샤워기 아래에, 거기서 전에 많이 썼단 말이죠. 이 드럼 어디냐면 주방에서 이 드럼 트랩을 많이 썼어요. 그 싱크대에 그 들어가는 물, 그 아래에서 이 트랩이 있어서 이 트랩이 이제 악취가 나오는 걸 이렇게 막고 있는데, 지금은 시방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방세에서. 우리가 지금 이 교재에서도 이렇게 샤워기 아래에서, 아래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방세에서는 이제 벨트랩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우리가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수 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 저짓기라고도 하죠. 또는 포짓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모은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특수 트랩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뭐 샌드 트랩이 있을 수 있어요. 샌드 트랩. 그러면 요거는 이제 모래가 많은 데죠. 모래가 많은 데에서 사용하는 건데, 그런 데에서는 모래를 걸러내겠다. 이런 것은 뭐 해수욕장에 뭐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쓰겠죠. 장에 샤워장. 또는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런더리 트랩이라고 그래서 쓰레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는 트랩이 또 있죠.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이게 저짓기형 트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공실 같은데, 그런 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쓰는 트랩이 있죠. 그런 것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플라스터라고 해서, 플라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석고 같은 거예요. 플라스터 트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가솔린 트랩이 있고, 헤어 트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랩에는, 헤어 트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발소 같은 데서 쓰시면 되고,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정류소 같은 데 이런 데에서 기름이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폰 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 이 트랩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사이폰 작용이 더 중요하죠. 사이폰 작용이 있는데, 이 사이폰 작용은 우리가 이제 그 유인 사이퍼 작용이 있죠. 유인 행위에서.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상부층에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수구가 이렇게 아니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세면기 같은 걸 사용해요. 그리고 뭐 화장실도 이렇게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화장실 것도 이렇게 사용을 해서 같이 이 배수구로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여러 집이 사용을 해서 이쪽 집에서도 이쪽으로 이렇게 버리고, 그러다 보면 여기가 이제 물이 거의 만수 상태에 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 혼자 딸려 나가는 것이 뭐냐면 자기 사이폰이에요. 그래서 봉수가 깨지는 거예요. 여기 물이 이렇게 아까 고여 있었잖아요. 트랩 내에 이렇게 봉수가 있었었는데, 이 봉수가 그냥 딸려 나가서 깨져버리는 것이 자기 사이폰. 그리고 유인 사이폰은 뭐냐? 이 많은 물이 쫙 여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가면 이 정도 물이 와 있으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꽉 차가지고 가면 공기를 쫙 끌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부압이 걸려요. 정압이라는 것은 기압보다 조금 높아지는 거고, 부압이라는 것은 우리 기압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낮아졌어요. 공기를 쫙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이, 여기에 차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딸려가 버리려고 하죠. 여기 있는 물이. 그래서 딸려가서 파괴가 되는 게 유인 사이폰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 배관의 상부에서 일어나겠어요? 하부에서 일어나겠어요? 이거는 상부에서 일어나요. 배관의 상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만큼 와서 이 아래층에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도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기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물이 꽉 차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근데 이 아래층에서도 물을 많이 써가지고 여기도 꽉 차 있어. 물이 배관이.
그럼 중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게 양쪽이 딱 차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이 또 빨리 딱 내려오다 보면 어떻게 압축이 돼버리죠, 공기가. 그러다 보면 압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밀려져서 여기 있던 봉수가 공기가 밀려가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분출작용에 의한 이제 이 사이펀 작용이 일어나서 봉수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봉수가 파괴된다. 그런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344페이지에서 자기 사이펀 작용이 있고 유인 사이펀 작용이 있고 역 사이펀. 그래서 분출, 토출 작용이 있죠. 그래서 분출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말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잘 봐주시고, 그거는 우리가 분출되는 것은 우리가 상부예요, 하부예요? 하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이펀 작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 현상이 있고 증발 현상이 있고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관성의 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가다가 딱 쓰면 조금 더 앞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관성의 1차. 또 뒤로 이렇게 제껴지려고 하는 작용과 반작용이 이렇게 있죠.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파괴되는 것을 관성에 의한 봉수 파괴죠. 증발현상은 그냥 이렇게 건조해서 날아가는 거. 그런 것은 방지하려면 우리가 기름을 조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딸려가거나 분출되거나 이런 사이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거기에는 통기관을 설치해서 공기만 약간 유입을 시켜주면 우리가 이거 부합이 걸리기도 하고 정합이 걸리는 것들이 다 그 공기를 통해서 그냥 똑같은 이런 기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그 사이펀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봉수가 깨지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것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면 통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왜 통기관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게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통기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수 파괴 방지를 위해서 통기관을 두고 우리가 또 그 냄새가 나는 것들을 또 빼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로서 우리가 이제 통기관을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 통기관은 우리가 이제 몇 페이지에서 이렇게 나오냐면요. 여러분 그 344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44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통기관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통기관은 어떤 거냐? 그러면 배수배관이 있고 또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는데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이렇게 기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연결을 두 개를 한꺼번에 연결을 하면 이거를 이제 공용통기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있는데 얘 하나만 이렇게 통기를 연결해. 여기 공용은 이쪽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했겠지, 두 개를. 그렇게 하나만 연결을 하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각계통기관이라고 해요. 이 각계통기관은 이렇게 이상적이잖아요. 하나 기구에 하나를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가 기구가 많이 있잖아요. 요 한 층만 따져도 우리가 양쪽에 뭐 두 가구만 있어도 이런 기구를 걸어야 될 게 몇 개나 돼요. 한 10개는 되잖아요. 그럼 10개 걸다 보면 이 10개의 그 배관이 다 나가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벽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각계통기관은 이상적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 각계통기관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무지 쉬운데 작년에 시험이 됐어요. 22회 때 이거는 무슨 통기관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각계통기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쉬운 것도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렇게 기구가 여러 개 있으면 이 여러 개 있는 거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런 데에서 제일로 마지막 기구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환상통기라고 해요. 이런 데 통기를 이렇게 딱 뽑아서 이렇게 통기를 시키는 거 그런 것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제일로 마지막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젖어서 이 통기하고 같이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 젖어 있는 통기, 이게 수변 통기가 돼요.
이게 우리가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회로통기 또는 환상통기 또는 누프통기 뭐 이렇게 이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기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통기관이면 뭐 배수배관이 옆에 있겠지만 요거를 쭉 끌어올려서 이렇게 통기를 이렇게 시키면 요 통기를 우리가 신정통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수배관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을 했다. 그러면 요거를 결합통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책에서 보시면요, 각계통기가 있었고, 우리가 이거는 엄청 보시면 쉽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바로바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누프통기도 기출문제에서 예전 기출문제에서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이라고 하면 한 5년 전 그런 그 기출문제에서 많이 보이고 있고요. 도피통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누프통기관의 통기 능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최하류 기구배관 배수관에 설치를 하는 통기를 말합니다. 결합통기 우리가 다 설명을 하셨죠? 여기 이제 배기관하고 통기관의 각 5층마다 이렇게 연결하는 통기관이 결합통기관이에요. 그리고 습식통기관 우리가 환상통기의 최상단 부분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통기관이에요. 신정통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수통기에는 소벤트 통기하고 이제 섹스티아 방식의 통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그 청소구는 우리가 그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